1987년 가을, 김정래 씨 부부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을 모두 들여 중국집을 개업했습니다. 남편 최찬식 씨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아니요, 너희들 왜 집에서 공부를 하니? 여기는 왜들 나왔어? 아니, 모기탕집 아저씨가 오실 시간이 없어서 화분 좀 갖다 주고 오라 그랬어요. 너희들 밥 먹었어? 네. 내일이 개업인데 우리가 응원할지 엄마 아빠가 힘내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제부터 바쁘니까 니들이 알아서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럼요. 걱정 마세요. 개업을 하루 앞둔 바로 그날 밤, 정래 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가이면은 언제나 오지요. 명년 속이 땐 다시 나오. 한밤중에 집 밖에서 상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정래 씨는 웬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상여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꾼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상여꾼들은 정래 씨의 집 앞에 관을 내려놓고 빈 상여만 메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관에서 나온 시체는 점점 정래 씨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래 씨는 무서운 생각에 급히 집안으로 들어와 대문을 걸어잠궜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 현실처럼 생생했고 또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래 씨 부부는 예정대로 중국집을 개업했습니다. 아니, 또 그 꿈 생각이야? 너무 꿈이 생생해서요. 별일 없겠죠? 하필이면 개업하는 날 그런 꿈을 꾼대요.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 아,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하필이면 개업하는 날 이상한 꿈을 꾼 정래 씨는 혹시 가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래 씨의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가게는 개업 날부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번창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남편 혼자 자전거로 배달을 다니던 것이 1년여가 지나자 오토바이 몇 대로 여러 명의 조그머니 배달을 다녀도 쉴 틈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날 무렵에는 가게 권리금이 무려 3배나 뛰어올라 동네에서는 제일 비싼 가게가 됐습니다. 얼마요? 네, 만 원인데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왔습니다. 그릇 또 차려봤냐? 예. 오토바이로 배달 다니니까요. 참 편해서 좋아요. 사장님. 네. 옛날에는 어떻게 자전거로 배달하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중국집을 개업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 고등학생이던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갔고 김정래 씨 부부는 큰 집을 지어 이사를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라는 그 이상한 꿈이 앞으로의 일이 잘 될 거라는 길몽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꿈에 보서 보면은요 세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상여하고 불하고 시체가 있죠.
아, 제가 듣기로는요. 꿈에서 불을 보게 되면 아주 좋다는 의미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게 네. 번성, 번영을 네. 뜻하지요. 그래서 왜 이사를 하면은 초라든가 성냥 이런 걸 선물로 사갖고 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시체하고 상현은요. 보통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길몽 쪽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서적인 황제내경에 보면은요. 이 양기가 나는 사람은 불꿈을 더 자주 꾸게 되고 또 적극적이고 활발하기 때문에 일도 잘 풀려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체질 개선이 아주 중요하군요. 체질 개선은 우리 다 할까요? 네. 그렇다면요. 불꿈을 꿔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해석보다는요.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음식점을 낼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집을 잘 번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지가 은연중에 이렇게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걱정하는 거나 바라는 일이 이게 꿈으로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성 씨의 말씀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 처음에 아무튼 10평짜리 가게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3층짜리 집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도 순조롭게 대학을 진학을 하고요. 동네에서 알부자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예. 이 꿈인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길몽을 계속 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 정확하게 그 꿈을 꾼 지 3년 후에 다시 한번 이 김정례 씨는 그 불꿈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꿈인지 함께 보시죠. 예. 네. 중국집을 개업하고 3년여가 지난 어느 가을밤 김정례 씨는 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문 밖에서 상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정례 씨는 집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밖에는 황량한 바람이 불었고 분위기가 뭔가 3년 전 꿈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여꾼들은 저번 꿈과 같이 정례 씨 집 앞에 관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관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뚜껑을 열자마자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게 정례 씨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꿈과는 달리 관 속에는 시체 대신 오얀 먼지만이 그득했습니다. 정례 씨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여보, 왜 그래? 어? 두 번째 꿈을 꾼 바로 다음 날. 정례 씨는 자주 가게를 찾는 학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서비스로 만두를 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들 먹어. 네. 그렇게 하루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지나갔고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야? 아, 네, 그런데요. 아니, 애들한테 뭘 먹인 거야? 당신이래도 되는 거야? 제대로 된 음식을 팔아야지. 한창 공부할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잖아, 이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지? 상한 걸 버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걸 먹고 애들이 전부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제 누가 우리 가게에 오겠느냐고요!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제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럼 주방관리는 주방장이 하는데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예? 관두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참 더러워서 진짜. 아이고. 만두를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으로
결국 주방장은 가게를 그만두었고 당분간 정례 씨가 대신 주방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예. 아 여기요. 저 여기가 양평동인데요. 아이고 그럼 저 출퇴근하시기가 너무 멀겠네요. 예, 저 그럼 다음에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예. 아저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예. 근데 아저씨 주방장 구하시나 보죠? 아, 예. 그런데 그게 딱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빨리 구하셔야지 음식 맛이 영 없어요. 옛날 맛이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는 맛있게 해드릴게요. 전에는 잘 구해지던 주방장이 생각처럼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손맛이 달라졌는지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인건비도 부담스러워 찬식 씨는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고 처음처럼 자기가 직접 배달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날도 찬식 씨는 배달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찬식 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정례 씨 혼자 중국집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아줌마 여기 짜장면 빨리 좀 주세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여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례 씨는 악착같이 장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정례 씨는 그날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 뭐 드릴까요? 난 짜장면. 너 뭐 먹을래? 글쎄. 아무거나 빨리 시켜. 볶음밥 주세요. 그럼 짜장면하고 볶음밥이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됐어요. 발로 정례 씨마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결국 중국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례 씨가 두 번째 꿈을 꾸고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일어난 불행한 일.